오늘은 패키니즈의 사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패키니즈의 설화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 마모셋을 사랑해서 마모셋처럼 작게 만들어 달라는 사자의 소원이 이루어져 패키니즈가 되었다는 것으로도 미루어 볼때 패키니즈의 사이즈는 매우 작다는 것을 알수 있다. FCI와 AKC의 사이즈는 다르다. FCI의 사이즈는 수컷 5kg, 암컷 5.4kg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수컷은 눈으로 볼때 작지만 들어 올렸을 때 놀랄 만큼 무겁다. 무거운 뼈와 바디의 튼실함은 이 견종의 필수적인 요소다. AKC의 사이즈는 보기와 다르게 들어 올렸을 때 놀랄 만큼 무겁다. 암수 모두 6.35kg까지며 초과 시 실격이 된다. 두 스탠다드 모두 사이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다. FCI 스탠다드가 좀더 작은 사이즈로 제안했지만 무거운 무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AKC는 좀더큰 사이즈지만 6.35kg를 초과하면 실격이라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 또한 두 스탠다드에 들어 올렸을 때 놀랄 만큼 무겁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반드시 들어 올려 무게를 측정해야 한다. 개최 심사 시 패키니즈의 주둥이를 까뒤집거나 무리하게 교합 검사를 한다던가 무게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 출진자들은 이 심사위원은 패키니즈를 모르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 심사위원의 평가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패키니즈의 개최 심사를 이상적으로 하는 영상을 담았으니 심사위원은 영상 속 촉심 위치를 보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패키니즈의 사이즈의 중요 포인트는 작지만 무겁다에 있다. 큰데 무거운 건 당연한 것이니 작으면서 무거움에 포커싱해야 한다. 그 무게는 무거운 뼈와 단단한 근육과 꽉찬 몸에서 나온다. 패키니즈의 사이즈는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크다는 타견종과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특히 수컷은 매우 옹골차고 단단하며 작다. 그에 비해 암컷은 좀더 지방이 있어서 덜 단단하며 부피로나 무게로나 암컷이 좀더큰 편이다. 그러나 수컷은 암컷보다 화려한 코트로 덮여 있어서 코트가 적은 암컷이 더 작게 보일 수 있다. 또한 패키니즈는 슬리브독이라 불리는 더 작은 사이즈의 패키니즈가 있는데, 황제와 왕족들은 패키니즈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사랑했으며, 이 작은 사이즈의 패키니즈를 중국 전통 의상의 소매단에 넣어 다닐 수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슬리브독이다. 슬리브독 사이즈를 지키려는 브리더들이 있으며, 슬리브독의 무게는 2.7에서 3.6kg다. 미국 도구쇼에 참가했을 때 신청서에 8파운드 3.6kg 이상과 이하로 나뉘는데, 그래서 AKC는 슬리브독을 아예 인정하고 스탠다드 사이즈를 FCI보다 크게 늘리며 큰 사이즈를 실격시키는 강력한 페널티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AKC 스탠다드에 언급이 없는 게 이상하기도 하다. FCI의 사이즈는 작다. 심사위원은 작으면서 무거움을 느껴야 한다. 크고 무거운 개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